그리스 신화에서 근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섬이라 불리는 제르바. 호머의 오디세이에서 율리시스가 머물렀다는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옥빛 지중해. 나도 저러고 싶다. 섬 곳곳 집들이 다 파란색이다. 바다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대문에서부터 계단 안단까지 게다가 두꺼비 집까지 온통 파랗다. 야자수가 시원하게 늘어섰다. 해적 깃발이 휘날리는 배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제르바 섬의 대표 관광 상품인 해적선 투어를 하는 곳.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를 다룬 영화 1492의 장엄한 주제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배가 출발했다. 지중해 감상도 하고 해적과 사진도 찍으면서 30분쯤 갔을까. 조용한 해변가에 우리들을 내려놓는다. 낭만의 바닷가 한편에선 생선이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고 음악에 맞춰서 여자들이 음식을 들고 가는 게 이곳의 전통이란다. 쿠스쿠스와 브리가라는 전통 음식에 생선과 샐러드가 곁들여진 해변의 오찬. 바다 위에서 즐기는 추억의 마카레나 춤. 촬영만 아니었어도 나도 함께 했을 텐데.